네, 기타 치는 고등학생들도 잘 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요 디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요? 네, 옛날에는 그 좀 실용음악과 열풍이 불 때는 그 이제 수험생들 많이 쳤는데 100이면 100 로즈 돼요. 야, 그렇죠. 팬더는 네, 좋다 이거. 팬더 사는 건 좋은데 어떻게 로즈우드만 치냐.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은 기타를 살려면 로즈우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로즈우드 그러고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실음과 학생들 입시용 기타로 치는 거일수록 로즈우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좀 약간 퍼센티지로 치면 좀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편인데, 근데 뭐 사실 요새는 그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세션 기타들이라고 얘기하는 소리 깔끔하게 나오고 범용성이 되게 좋은 대표적인 그런 기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예. 뭐 예전부터 전통의 강호였던 제임스 타일러나 탐 앤더슨, 존서 뭐 이런 기타들이 다 로즈우드 아니에요? 근데 뭐 메이플 우드들도 쓰긴 쓰는데 요새는 보면은 이제 세션 연주자분들도 막 깁슨 뭐 디럭스 치시고 막 레스폴 디럭스 가져오시고 막 샤벨스 갖고 오시고 PRS 쓰시고 아예 자기만의 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굳이 뭐 어떤 뭐 지판이나 어떤 뭐 브랜드나 이런 거에서 뭔가 사운드를 기댄다기보다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오리지널리티에서 자기만의 사운드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게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시대에 맞는 사운드 세팅이 아닌가. 네. 자존감이 있어야죠. 뭘 네. 하려면. 그렇습니다. 내가 치면 다 내 소리야. 뭐 이렇게 이런 거. 아,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내가 치면 다 내 소리 하기 전에 약간 노력을 좀 하시고 일단 그냥 네, 셋업을 기분만 기분만 그러면 좀 그렇죠. 그렇죠. 기분만 그러면 좀 그렇고 실제로 뭔가 네. 하시면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거 있는 자신감을 장착하는 데 있어서 또 기본이 되는 오리지널리티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팬더의 오리지널리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5-7 두 번 하고 이제 6-1로 넘어왔는데 오늘 올림픽 화이트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피에스타 레드 헤비렐릭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아직 피에스타 레드를 현물로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기로는 야 이게 피에스타 레드가 오히려 더 헤비렐릭이 아니고 소프트 렐릭이 어울리고 올림픽 화이트가 헤비렐릭이 어울리는 게 아닐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또 현물 올라오 보면 또 생각 달라질 수도 예, 예.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리얼 넘버 95119 모델로 할인가 5124,000원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뭐 좋죠, 뭐. 네. 할인가가 512만. 아, 근데 이게 저기 57 블랙 헤비렐릭보다 싸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로즈우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전형적인 디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올림픽 화이트 스펙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두께 44+ 2mm, 12 플랫 뒷둘레는 77mm고요. 투피스 엘더의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요거는 마감이 꽤나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까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납니다. 좋네요. 네, 지판에는 네. 로즈우드 사이테스의 허가를 받은 네, 로즈우드 AAA 그레이드 9mm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은 역시 184mm 7.25인치 지판 공률로 브라운관 네, 지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넥은 60년대 오벌 C쉐입 넥을 요 매끄러운 요거 좋아하시죠? 갖고 네, 있습니다. 네, 소프트 V에서 여기도 확실히 연주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판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라도 선호도가 이쪽에 계신 네, 분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넛의 스케일은 648mm 21프렛까지 있습니다. 핸드와운드 픽업 세트 가지고 있네요. 싱글 코일 3개에 역시나 원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이기 때문에 하프톤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가락의 감각을 이용해서 강제 하프톤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하프톤 균형을 잘못 맞춰놓으시면 하프톤 연주하는 도중에 미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강제 하프톤 잘 이렇게 하시고 하프톤에다 고정해 놓기 위해서 테이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저 돈을 주고 저걸 사야 되느냐? 그 오리지널리티를 사실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개량된 모델들은 사실 꽤 많아요. 그렇죠. 네, 훨씬 더 좋은 뭐 유저 친화적인 그런 스펙을 맞습니다. 갖고 있는 모델들 57이나 62의 모델명을 갖고 나온 모델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딜러 셀렉트로 이런 스펙을 다시 찾아온 건 뭐냐면은 노스텔지어에 대한 뭐랄까 그런 확실한 어떤 자기의 확고한 어떤 그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좀 타겟팅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 신하들이 말 잘 듣나 이거 실험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도가 있나. 야, 야 이거 뭐 아맹호사 아맹호사 5단 셀렉터 썼다가 야 이거 뭐 역적으로 몰리겠어요 이거. 야 이거 큰일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3단 셀렉터로 여러분들 충성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게 달아볼게요. 제가 3.38 썼어요. 저는 6이라 6이 썼습니다. 아, 그냥, 이건 그냥 도박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냥. 다음 시간에도 저 6이 쓸 거예요. 아, 그럴까요? 4.7 맞았네. 4.1이에요. 네, 선생님도 맞고 오십니다. 3.41. 아 제발 피에스타레드는 좀 무거워야 될 텐데. 더 가볍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약간 호기롭게 6이 쓸 거라고 후회하고 있어요. 아이고 좋다. 아, 확 차이 나네요. 로즈랑 저 메이플 통넥이랑. 네. 근데 로즈우드라고 해서 소리가 뭐 양감이 확 그 진하고 네, 이러지 네,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테스 아니고요. 아이 좋아요. 로즈우드가 왜 인기 있는지 알겠어. 이게 뭐 수험생들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가 좋은 걸 뭐 이렇게 변하는 거 들리시죠? 이렇게 네. 페이드가 싹 변해요. 여기다 딱 맞춰 놓으시면 돼요. 좋다. 우리 흔히들 네, 로즈우드가 달콤한 거는 약간 선입견이라고 하잖아요. 네. 로즈우드가 달콤한 게 아니고 그냥 이 기타가 저는 좀 달콤한 소리가 나는 네, 거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마샬하고 마샬의 스티스 나인. 마샬 날개인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예. 아, 요거 와 좋다. 진짜 소리 좋네요, 로즈우드. 좋죠? 이거 뭐 그 메이플 그 기타들이 정말 바삭하게 잘 구워낸 빵이라면 그 위에다가 약간 버터나 아니면 초코 시럽을 한 겹 싹 발라낸 정말 꿀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 네. 아우 좋아요. 반주문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굿. 잘 들어봤습니다. 저 사실 메이플 선생님 때문에 메이플 취향으로 완전히 좀 넘어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니에요. 되게 좋네요. 되게 좋아요. 엄청 좋네요. 로즈우드. 이것도 바뀌었다고 생각했던 취향이 또 흔들리네요. 네. 이 참 팬더는 진짜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참 희한하죠. 그러게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정말 속상하네. 네, 로즈우드 유기 사운드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이건 뭐 정말 좋아요. 오히려 정말 그 전설의 명기가 못 보던 그 시간 동안 더더욱 이렇게 수련을 해가지고 네, 더 대단한 네. 기타가 되어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좋다. 물론 비싸지만, 물론 500만 원이 넘지만 그런 가치가 있네요. 예. 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늙고 싶습니다. 아, 네. 멋진 한 주평입니다. 네, 그렇죠. 네. 헤비랠릭 보고 이렇게 늙고 싶다고 하면 약간 좀 그렇고 소프트랠릭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에너지와 값어치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이번 시리즈 한 줄평 계속 가겠습니다. 네. 전통문화 보건사업 5762. 네. 매번 들어갈까요? 그 사진이 5762 사진이 5762 사진이? 네. 매번 들어가야지. 매번 들어가야지. 매번, 네. 매번 들어가는 걸로. 진짜 너무 이쁘고 그것도 너무 이쁘고. 그렇죠. 5762가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그 메이플렉에다가 로즈우드 지팡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게 여기 그 방자 6이 여기 기본에다가 여기에다 57 해놓은 딱 그런 느낌이죠. 기가 막히다. 5762.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기가 그 저기 노쇠가 그거잖아요. 이제 황동이잖아요. 네. 황동. 그 우리가 저기 만약에 저기 새들의 브라스 새들 들어갔으면 그거로도 예,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아쉽게도 브라스 새들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에스타 레드죠. 피에스타 레드. 네, 선생님이 사실 우리가 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네, 소프트랠릭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도 되기도 하고 되게.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점수 드릴게요. 진짜 좋은데? 이거 그리고 잘 주문을 잘 넣네. 아, 진짜 정말 주문을 잘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고 버즈비에서만 볼 수 있는 딜러 셀렉트 완전 오리지널 네, 576입니다. 점수 10. 네, 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전 6위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배신자. 네. 근데 진짜 배신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이거. 네. 거. 네. 어우 잘. 인정. 아이 뭔 메이플이야 로즈우드지. 야 이렇게 사람이 정말 현혹이 빠르네요. 네, 다음 시간에 헤비랠리 6EPS사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아우 다리를 바꾸.